강제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통일 강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그 우리나라 견해를 동의하는 사람 중에 그 말은 너무 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대국이라는 게 너무 센 개념 아니냐.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그 국가가 커지고 이러는 데 대해서 아직 감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국으로 가자는데 그 말이 너무 크다고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고구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강대국이 있을 뿐이지 강소국이라든가 중간국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원래 없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좋은 힘센 나라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중간국, 강소국 뭐 이런 그 개념이 이상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그냥 Great Power입니다. Great Power. Great Power는 전부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면 강대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맞는 말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작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영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요 남한 영토가 9.8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세계 나라가 254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4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넓이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중간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108등입니다. 그러니까 254개 중에서 108등이면 작은 땅 넓이로도 북한 포함하지 않더라도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세계 25위입니다. 대한민국만. 세계 25위는 작은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국가는 돈이 많은 나라가 부자고 강대국이 됩니다. 우리나라 GDP는 세계 14등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몇 등인지 아십니까? 2011년 현재 대한민국 군사력, 탱크하고 전투기, 군함, 병력 기준으로 쳤을 때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면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원래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으로 세계 6위가 됐는데 군사력 세계 6위, 그리고 인구 세계 25위, 땅덩어리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력 14위, 그리고 요새 뭐 등록금 문제 있지만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대학교 제일 많이 가는 나라고 인터넷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고 여러 가지 측면 다 종합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 그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종합국력이 세계 한 12등 정도 갈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편입니다. 세계 12등이면은 아직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지만은 강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턱으로 진입하는 것을 즉각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통일입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인구 합쳐지고 그리고 영토 합쳐지고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경제력이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일 때 북한 경제력은 3쯤 됩니다. 지금 현재 그 100 더하기 3은 103이죠. 많은 사람들이 100 더하기 3이 뭐 70이나 80 되는 줄 알고 북한하고 합치면 우리가 못 산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못 살게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합치면은 그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 가서 물건 만들어 오는데 그 물건의 상당 부분을 북한 가서 만들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북한은 우리가 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엄청나게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요새 우리나라 젊은이들 뭐 취직 않는다고 그러는데 북한하고 통일하게 되면은 당장 몇십만 명 필요합니다. 왜? 북한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이 나라에서 그래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선생님이 돼야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그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아 이게 통일하면 뭐 안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팽배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뭐 이렇게 그 지도 펴놓고 통계학책 펴놓고서 이제 한번 그 제 나름대로 뭐 캘큘레이터를 두드려 보니까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는 순간 거의 이태리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이태리 수준에 육박하고 인구로는 독일 빼놓고 영국, 프랑스보다도 더 많습니다. 한국이 남북한 합치면 그래서 인구상으로 봤을 때 경제력은 뭐 이제 북한하고 합쳐봤자 북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급파 오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오늘날 세계에서 이태리랑 거의 맞먹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뭐 부지런한 편입니다.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까지 거의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기 나름에 따라서 또 프랑스까지 가게 됐다 쳤을 때 그때 프랑스 같은 나라를 중국이 모욕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천안함 사건 때 미국하고 좀 국민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미국하고 협력을 많이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중국 외교관들이 하지 못할 말을 우리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만 없었으면 너네들은 이미 손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너네들은 이미 손봤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미국만 없으면 우리는 중국한테 손보임을 당할 거다는 그 답을 가르쳐줬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쯤 되면 중국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프랑스 정도 되는 나라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만큼 또는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네들이 우리를 손 대지 못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해지면 되는데 그 강해지는 것이 중국하고 일본보다 약하더라도 지금 프랑스 정도 되면 넉넉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프랑스 정도 우리나라가 국력을 가지게 되었다 했을 때 아주 그 좋은 일이 하나 생길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한 지도를 봐야 되는데 그럼 좀 예.